월드 스포츠 탑 모델 자기의 미디어 데이. 선바로 처음 만남이라 그런지 굉장히 들떠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 미디어 데이에 참여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기로 첫 발을 내디딘 참가자들은 선배들의 꿀 같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뵀던 일기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의 직업을 다 들어보니까 되게 다양한 직종에서 저 역시도 헬멧까지 왔는데? 헬멧이죠. 와,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는 법. 자기 참가자들의 길을 보여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데이를 통해 월드 스포츠 탑 모델 자기 멤버들 도장 팡팡팡.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이 사기라고 들었어요. 네네. 사기 기술분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사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성숙된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어떤 갖가지 어떤 뭐 건강의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사연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좀 감동적이고 실제적으로 또 이 아마지만 이 정말 프로가 돼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좀 기업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싶고. 오늘은 워킹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단체복을 맞춰 입은 자기 멤버들. 조금은 분주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자세 교정부터 들어갔습니다. 꼼꼼하게 자세를 살핀 뒤 사진도 찍어보고요. 균형 감각도 한번 잡아봅니다. 2단계 셀프 마사지로 돌입합니다. 마사지하는 방법은요, 전세를 잡으셔서 그 날개뼈가 있지 저리 입술 내려놔요. 으아, 보기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풀리는 느낌이네요. 느낌이 와요. 예, 아주 시원하네요. 시원한 정도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엉덩이 들어간 거 맞아요. 고개 고통의 시간을 견딘 후 본격적인 워킹 교육이 시작됐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은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런웨이처럼 걸어도 보고요. 각자 자신 있는 포즈도 취해봅니다. 와, 여자가 봐도 정말 멋있는데요. 오늘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와서 동기들도 만나고 앞에 기수 선배분들이 잘 가르쳐주셔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리시고요?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네. 이제 내려가는데 4시간 다시 걸려요. 다음 워킹 수업도 더 기대가 됩니다. 워킹 교육에 이어 자기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특별 트레이닝. 승모한테 먼저 근육을 잘 만드는 게 1차 목표고요.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돌을 한 상태에서 어깨를 이미 잡는 거지. 전면.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요. 네. 빠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세골뼈 밑부분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제 모델로서의 그냥 한 번씩 그냥 워킹을 한 적은 한두 번 정도 그냥 경험 삼아 있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연습을 하고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걷는 게 처음이라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런웨이를 장악하기 위한 포즈와 워킹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아, 제가 그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또 본의 아니게 경기가 있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못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오,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것 같죠?
WSTMS 4기의 도전은 계속됩니다.